자, 구독자님의 만년필입니다. 오아라잉크도 한번 맡겨주셨었는데 일시 제가 썼죠. 근데 요것도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증서가 꼭 들어있기 때문에 요 보증서는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디 파손에 대한 것도 5년 안에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해준다 요 돼 있고요. 구입일로부터 3년 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수리비의 50%, 펜촉의 점검 교정은 어차피 아시죠? 평생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요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펠리칸 구매하실 때는 항상 요 보증서 꼭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작성해야겠네 생각해보니까. M1000 블랙. 지금 구매하신 거는 F죠.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펠리칸 공식 취급점 펜로그. 이게 보증서가 저도 이거 발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신 분들은 꼭 나중에 저한테 막 새로 발급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잃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일 고객님이 이제 내일 발송하면 모레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증서 작성을 했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바디를 꺼내 볼게요. 검수도 해야 되니까. 근데 굳이 요즘에는 검수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거 빼고요. 바디 크기 보이세요?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열어보시면 요 만년필 자체만 해도 제가 손이 아마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역대급으로 크죠, 펜이. 그리고 펜촉이 비정상적으로 큰 게 거의 KOP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KOP보다 더 부드럽고요. KOP, 세일러의 KOP가 엄청나게 뭐 부드러워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약간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펠리칸의 금장은, 그러니까 펜촉 색깔이 금색이고 클립 중결링 이 색깔이 금색이면 공으로 끝나는 모델이에요. 공으로 끝나는 모델들은 부드러움이 아주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항감을 약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M1000이나 M800 뭐 이런 만년필보다는 14K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18K예요. 그래서 더 부드럽고 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200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M200. 우리가 흔히 펠리칸의 시그니처가 M200입니다. M200이 일반 고시용 펜으로 부르는 펜인데 이게 은장 모델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5로 끝나죠. 그 모델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펜촉 차이는 더 큽니다. 크기가 많이 나죠. 와, 제가 봐도 거의 한 4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크기가 그 정도로 굉장히 커요. 만년필은 무조건 펜촉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필감이 좋아요. 이제 컨트롤하는 이 좌우 형태의 날개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이게 곡선으로 휘어진 게 아니고 직각으로 나와 있으면 나와 있을수록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는데, 펠리칸 촉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촉이고 이게 돌리면 빠져요. 이렇게 피드하고 펜촉하고 붙잡고 돌리면 분해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분해에서도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파손이라든지 이게 뭐 단차가 생길 위험이 많이 낮아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펠리칸 단차 교정해 달라고 하는 건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뛰어난 펜촉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점으로 꼽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떤 만년필이든 펜촉이 큰 만년필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잉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남아 있으면 잉크 충전이 어렵습니다. 잉크가 꽉 차 있어야, 센츄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더 커요. 그러니까 펜촉에 그립부까지는 잉크가 채워져 있어야 담그고, 이게 이제 바디가 컨버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돌려서 잉크를 쭉 빨아 올리는데 여기까지 잠겨야 빨리 올라오지, 안 그러면은 잉크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참고로 모든 대부분 만년필은 그립부까지는 펜촉이 잉크병에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잉크가 빨아 올라와져요. 안 그러면 막 거품만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AS 보내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 많았는데 M1000을 빌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M1000은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걸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잉크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잉크 넣고 막 써본 다음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안 쓴 이유가, 요거는 그냥 길들이 필요 없이 그냥 막 쓰시면 돼요. 처음에 잉크 채워가지고 원하시는 잉크 채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버터 필감입니다. 마를 것도 없어요. 필감은 무조건 좋아요. M1000은 그냥 끝이에요.
M800하고 M1000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M1000이 재고가 있다면 그냥 M1000을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M800은 써봤어요. 그래서 버터필감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M 이거는 선물로 줬기 때문에 M800을 괜히 줬었을 걸. 근데 M800을 써보고 나서 M1000을 봤는데 펜촉의 크기부터가 일단은 압도적이에요. 바디랑. 그래서 저는 M800을 한다고 하면 아마 M1000을 그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M1000, M800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M1000이 더 좋은데 만만한 게 M800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약간은 M800을 약간 낮추게 된 개념이 좀 이렇게 높낮이가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M800을 약간 하대하게 돼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M1000 있으면 M1000 사세요. 그리고 버터필감이에요. 뭐 길들일 필요도 없어요. 은장은 무조건 펠리칸도 은장은 약간 길들여야 되는데 금장은 길들일 필요 없습니다. M1000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펜로그 사이트에 M1000 그 제품 페이지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약한다고 남겨주시면 입고되면 문자 드릴게요. 그냥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오면 답장을 드릴게요.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어와요. 이거 사실 고객님이 뭐 요거 한번 올려달라고 하셨을 때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거 올리고 나서 막 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다른 거 펜 안 살까봐 좀 걱정하긴 했는데 아 진짜 저도 오늘 만져보니까 야 너무 갖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M1000을 사게 된다면 재고가 좀 많이 풀리고 그리고 펜 로고가 좀 더 유명해진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무리예요. 제 용돈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년에 너무 많은 만년필을 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